아유, 어머, 제가요? 제가요? 얘가요? 아니, 나 강아지 부르는 줄 알았어, 얘. 이게 한 살인데도 이렇게 철없다고 난리. 근데 언니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철이 없나 봐. 따끔하게 훈을 한번 연아가 철이 없지? 아니, 그건 안 와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. 아, 우리 늙은 며느리가 철이 없대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랑을 부를 때는 꼭 정웅 씨 이렇게 부르고 한 번도 신랑한테 야라고 한 적도 없고 저는 그렇긴 하거든요. 항상 어디 밖에 나가면 오히려 저는 정말 맞잖아요. 싸우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? 뭐라고. 누나라고 불러. 누나라고 불러. 뭐예요? 근데 한 번도 저는 누나라고 불러라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왜냐면 한 번도 누나라고 불러라 해서 부른 적이 없거든요. 연애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저는 한 번 그 얘기를 누나라고 그래요. 누나니까 아, 한 번은 한 번은 진짜 한번 듣고는 싶었거든요. 왜냐하면 처음에 만났을 때도 뭐 연애하려고 만났던 것도 아니고 한 네, 번은 듣고는 아 이런 게 진짜 갑자기 막 소름이 딱 끼쳤어요. 조금 철없어 보이긴 하네요. 지금 네 누나 그랬어.